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감기가 걸려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때마침 어떤 분께서 질문으로 댓글을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때 뉴스에서 나왔던 그 영상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단 여기에다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한번 보시고 또 이 영상 계속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 아직 구독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면 첫 번째, 경찰들이 차 유리를 마구 내리치는데 이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두 번째, 차 유리창 깨진 거는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요건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답변드리기 앞서서 약간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 시민이 어떤 이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량을 발견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서시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서시라 하고 차에서 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가 아마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경찰이 경찰봉을 들고 이제 앞유리와 옆유리를 내려쳐서 제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 30분 정도 넘어서 운전자는 차 밖으로 나왔고 경찰은 운전석에 있던 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체포를 해서 경찰서로 연행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경찰들이 차 유리를 마구 내리치는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경찰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보면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 구제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담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기서 사물을 보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딱 갔을 때 그 차량이 계속 앞뒤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관은 그 사물의 관리자, 그 자동차의 관리자, 운전사에게 멈춰라, 그리고 나와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여기에 있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것이죠. 그러나 운전사는 어땠나요? 영상에서는 자세히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계속 모여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1을 보면 경찰장구의 사용이라고 해서 경찰관은 담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2호를 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의 보호, 자신,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차량이 앞뒤로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면 주변 사람들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 공무를 행하고 있는 그 경찰관 자신과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행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경찰장구, 영상에서 보면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3호에 보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내리라고 차량을 멈추고 내리라고 하는데 그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앞뒤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 항거한 거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위에서도 경찰장구, 영상에서 보면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그 차량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최소한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였듯이 그 타이어를 펑크를 내거나 아니면 운전을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앞유리를 파손하는, 보통 요 두 개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경찰봉을 이용해서, 3단봉을 이용해서 앞유리 창을 파손하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번, 경찰들이 차 유리를 마구 내려치는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재물을 손괴하는 그 행위에는 해당되지만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지만 해당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암 유리창을 내리쳤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재물손괴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차 유리창 깨진 거는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11조의 1을 보면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호를 보면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움직이는 차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는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암유리창을 파손하는 행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행위, 요 두 개 정도는 최소한의 가해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그 책임 상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암 유리창을 파손하는 행위가요. 그리고 암 유리창을 파손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전자 행위에 본다면 크게 손실을 넘어가는 피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전자는 국가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누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조를 하였어도 피방조자가 범죄 행위에 나아가지 않거나 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를 했더라도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운전자가 호흡조사,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종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 체포죄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확인은 정확하게 되진 않는데요. 뭐 음주운전죄의 어떤 종범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영상에 나타나진 않지만 영상으로서 추측되는 것은 처음에 경찰 도착했을 때 차를 멈추고 내리라고 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적법한 공무에 대해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차량을 가지고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차량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은 경찰에 대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옆에 있는 동승자가 운전자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당 경찰은 유리창을 통해서 운전자를 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가 뭘 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량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부추기는, 방조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질문자분이 음주운전죄의 종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죄가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음주운전죄의 종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면 저도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 열쇠를 줬다거나 어떤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하는 그 상황은 이미 경찰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찰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는 음주운전죄에 방조서 체포했다기보다는 공무집행 방해의 공범 혹은 공동정범을 체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합하면 경찰들이 차 유리를 마구 내리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 유리창에 깨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이 동승자를 체포한 것은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종범 혹은 그 공동종범으로서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을 주신 분 꼭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도 영상 아래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첫 영상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